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말은 비가 좀 많이 와서 습한 주, 기온은 내려갔는데 좀 습해서 좀 찜찜한 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밭에 이제 알타리까지 다 심었고 배추, 무 농사 다 싹 나오고 굉장히 또 결과물이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리는 영상은 제가 이제 아직도 제가 천상승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요가하는 사람 요기니적인 것으로 깨어나서 제가 이제 동양적인 거, 우리 한국적인 거, 선도적인 것까지 좀 같이 겹쳐 있는 이런 견성을 길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해도 전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아이, 인도적이면 인도적으로 가든지, 선도적이면 우리 동양, 불교적이면 불교적으로 가든지 뭐 그러든지 하지. 그두 가지를 다 경험해서 삶했기 때문에 참 판타지 세계 재미있습니다. 이 인생이요, 어떤 분도 댓글 달아놓으셨지만, 신비적인 거, 다른 세상을 보고 산다는 거, 부럽습니다. 그래서 부럽긴 한데요, 여러분. 재밌긴 해요. 저는 원래 환타지적인 거 좋아하고, 환타지 영화, 환타지 드라마, 아무튼 저는 뭐, 어벤져스 이런 거 엄청 좋아하고요.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인데, 왕좌의 게임 완전 킹, 메뉴 킹. 왕좌의 게임의 시리즈를 기다리다 제가 늘그 나이 40대를 보낸 사람일 정도로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용에 관련된 거, 이런 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특이해서 저도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그날 제가 이제 자각몽 들어온 거, 맨날은 아니지만 어쩌다 이제 견성, 자각몽 들어온 거 제가 글로 남겨놓고요. 또 이걸 또 영상으로 묶어서 제가 또 자료를 좀 남겨놓는 거예요. 또 오시는 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저는 44년간의 차크라인이니까, 지금 20대 시작되신 분들, 초기 시작되신 분들 막 방황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그렇게 뭐 여러분 겁먹으실 거 없고요, 빙의된 거 아니고요. 너무들 그 단계 그 1차, 특히 1차, 보통 1차 깨어날 때는 모르고 깨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돌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저번에 제가 그 낙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놨잖아요. 그것도 좀 참조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이게 또 스스로 깨어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 스스로 된 사람들은요, 절대로 그 환의 세계가 사라지지 않고 그냥 영원히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게 또 많이 맨날 그 자각몽이 보여주고 맨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추구하면 그걸로 좀먹습니다. 인생 망가지지만, 저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무난하게, 저는 명상이 요가하는 사람이니까 명상이 요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저는 감자 틀고 앉아서는 제가 특별히 뭔가를 원할 때, 엊그저께 같은 경우 제가 텔레반 좀, 여성분들과 텔레반 사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할 때는 제가 좀 고급적인 거할 때는 제가 이렇게 감자 틀고 앉아서 정석으로 이제 요가도 만트라 요가 같은 거 음악 들으면서, 아니면 전 차크라 개방하는 요가를 해서, 그러고 나서 차크라 게이트를 가동 다 오픈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고국전 기도를 해주고요. 개인적인 기도는 제가 잠들기 전에 잠깐씩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잠자리 누웠을 때좀 뭐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누구누구 사랑합니다. 나의 가족.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녁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는 저는 그렇게 가부좌 틀고 하진 않고, 옛날에는 가부좌 좀 틀고, 이렇게 조금 호흡에 집중하고, 그 시원함이 좋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가 이렇게 좋아서, 저희 삼각체 피라미드 안에, 머컵 안에 들어있는 게 좋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디스크 터지고 나서는 그러지도 않고, 또한번 옛날에 한번
제가 너무 깊이 그 무의식에 들어가지고 한번 뒤로 넘어갔다 목이 한동안 몇 달간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 이륜은 저는 앉아서 하는 건 조금 자제하는 편이고 그냥 저는 잠자요. 저는 잠자다가 새벽에 들어옵니다. 꿈꾸듯이 들어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연식이 많이 쌓여가지고 그런지 예, 약간 좀 자각몽 형식도 좀 바뀌었고요. 저는 원래 돌아보면 젊어서부터도 저는 자면서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조금 자면서 특이한 거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좀 그런 사람이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뭐 제가 생활에 일상생활에 내가 이렇게 불편하다란가 이런 거 느낄 정도의 그렇게 막 거기에 저는 심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뭐 서로 잘 공유하며 살고 있습니다. 뭐 기생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잘 공유하면서 사는 거죠. 이 안에 있는 얘도 겉에 있는 나도 같이 이제 이렇게 인생 이번 지구 행성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뭐 특별한 거 없이. 예. 그래서 정신을 여러분 너무 그쪽에만 두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 더 많이 두셔야 돼. 이쪽에. 이쪽 6개가 먼저예요. 그 경전에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6개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건 뭐 크게 깨어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그 벽을 통과하시고 뭐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뭐 그런 존재들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인간형 일반적인 견성자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생활형 견성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저는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이번에 제가 그 아바타 화이트 은하계가 저한테 된게 저의 그 거대한 얼굴에 든게 저는 인도적인 사람이잖아요. 저는 비슈누 그걸 비슈누 저번에 제가 비슈누 진주에서 깨어나고 제가 비슈누 드레스를 받고 저는 그 비슈누 비너스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로 치면 12단계 중에 10단계에 제가 지금 먼저 그 나비가 혜안이 든 것이 10단계라고 합니다. 아, 원래 저는 제가 36살부터 여기 이제 분홍 나비가 좀 있었는데요. 화이트 나비일 때도 있었고 나용 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그 분홍 나비 안쪽에 뒤쪽은 더큰 이런 보라색 날개를 제가 덧달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무엇을 의미하냐 하냐면 그 마음의 눈 인당이 인당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부처님의 눈이라고 합니다. 예, 터렁이라고도 하고 이건 이제 백호가 들어온 사람들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도 저랑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 절대계 여러분 이제 자각몽이나 무슨 절대계 사인 오실 때 여러분 그 석고상이나 내 모습이 보이는데 눈을 다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냐면은 그건 여러분이 그 진행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성의 그 단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비슈누가 들고 그 비너스가 되고 나면은 눈 지금 이 혜안이 들고 나면 여러분 마음의 그 눈까지 그 절대계의 그 나의 모습들이나 석고상 같은 것그 동물 형상이나 뭐 이런 거 놓고 그 특히 이제 그 용이라든지 특히 이제 또 그. 내 모습 같은 게 석고상으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눈도 뜹니다. 그럼 저는 저번에 비슈누일 때 눈을 떴는데, 굉장히 검은 눈동자, 초롱초롱 너무나 아름다운 눈빛이었거든요. 흰 원피스, 시스루 원피스에 파란색 별들이 달려 있고요. 또 레이스들이 많이 달려 있고 남편, 신남편이 선물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눈을 떴어요. 근데 눈이 굉장히 검고 깊고 뭐 이뻤어요. 근데 또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눈이 그 절대계 눈을 떴는데 하얀 그 하얀색 눈입니다. 예, 굉장히 바뀌었어요. 음에서 양의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화이트 반짝반짝 빛나는 별보다도 아름답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이제 눈도 띕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단계가 올라가시면 그렇게 눈을 감고 있지 않다는 거 여러분 또 정보 좋은 정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저번에 제가 그 절대계 남편 바람 펴가지고 이제 그걸 용서하냐 마냐 막 이런 건지 여러분들과 함께 차원 상승 공유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온 현상 제가 저번에 또 콘달리니 증상 올리시면서 황금배가 왔다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또저 진행 과정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바타가 된 것까지는 그 96 차크라까지 제가 조금 정리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번에 제가 이제 재견성하면서 올라오는 과정이고요. 제가 젊어서부터 16살 때부터 그때부터 그 과정을 겹쳐치면 이건 뭐 300과정도 넘는 300과정
차원도 넘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거 알고 계시고요. 그때 또 젊었을 때 제가 기록을 남기지를 않았고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도 이제 부분 생각나는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나의 저의 소개글이나 저의 이제 그점그 제가 이제 그 어릴 적에 내가 견성인지도 몰랐다 이런 거글 써놓은 거 보면은 그런 과정들이 좀 언핏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것들 많이 있던 것들 특히 이제 저의 유니콘 같은 경우 제가 어려서부터 같이 있었거든요. 정말 어려서부터 죽을 고비 넘길 때부터 같이 있던 유니콘까지 하면은 이거는 뭐 300차원도 넘는 진짜 400차원도 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44년 차 차크라인이니까. 일단은 그거 도움되시길 바랐고 이번에 올리는 건 제가 재견성 과정 저는 원래 차크라인인데 재견성 과정을 겪을 거란 생각 안 했어요. 평생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래서 재견성 과정을 제가 좀 올려놨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옛날에 겪었던 과정하고 지금 재견성 과정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는 그냥 알아차리 좀 하지 못했을 뿐이고요. 지금 너무너무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서 초기 각성자, 중기 각성자 이렇게 저처럼 3차 각성, 4, 5차 각성자 갈 때마다 각성 갈 때마다 과정은 비슷하다라는 거. 예. 근데 그 대신에 그 차원을 좀더 발전해 간다는 거. 그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가 16살 때 우지 아버지 직장 내려오셔서 여기다 이제 세례 주셨듯이 그 저의 그 저를 선택해 주신 거? 어?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그 36살 우주에서 에너지가 내려와서 나의 진짜 영혼이 내려와서 나의 심장이 들은 거.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한 1년 좀 6개월? 1년 반좀 지나가지고 저의 고유 머카바 피라미드가 생긴 과정? 그러면서 또 지내면서 또저 여러 가지 또 제가 또 많은 경험들을 한 것들 있잖아요. 그 생활에서 그 다음에 굉장히 직관이 발달돼서 잘 살았어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예지몽도 굉장히 잘 꿨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무장도 아닌데 참 꿈을 잘 맞춘다 네 그랬는데 그게 다 제가 견성자라서 그랬던 거였죠. 그 다음에 뭐 저는 진짜 살면서 용이 그 젊은 시절에도 용, 그 다음에 그 불새, 그 다음에 봉황 이런 거 정말 많이 자각몽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도.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면서 제가 또 조금 명상이라는 것은 이런 건 것인가 보다라고 제가 조금 나이 먹으면서 조금 철들어 가지고 조금 더 우주아버지 지구문 이렇게 효행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좀 제가 각성을 다시금 하고 기록을 남기 시작하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그 각성 그 재견성 재부팅 기간이 10년에서 12년 정도 사이에 하는데요. 굉장히 건강하지만 또 재부팅 기간은 몇 년은 또 아픕니다. 그렇지만 또 검사하면 멀쩡합니다. 좀 튀기 정도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늘 겪으면서 살고요. 10년에서 12년 정도에 한 번씩 다시 재부팅이 있다는 거, 재견성이 온다는 거 여러분들 그때 좀 이게 또 저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어떤지 모르겠는데 죽을 때까지 보통 7차례 정도의 제 과정을 또 겪는데요. 그런 거 보면 저는 4차례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죽을 때까지 7차례 또 재견성 과정을 여러 재부팅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죽는 날 아닌가? 마지막 견성하는 게 윤회하는 삶?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번에 제가 그 윤회하는 삶을 왜 싫어하느냐? 그 저만의 생각 있잖아요. 그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불교 쪽 공부하신 분들은 고타마부터는 그 윤회하는 삶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나오신 게 고타마부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고타마부터도 비슈누의 그 아바타입니다. 예, 인간 아바타고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비슈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나름 공부를 조금 했나 할것 같게 공부를 좀 했는데 저한테서 온그 후에 온 저의 거북이 두 마리.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상태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저는 저는 이제 그 거북이가 온 이유가 저는 고타마부타 쪽은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의식 세계는 저는 어디냐면 저는 그
우리 비슈누 신께서는 10명의 아바타를 내셨는데, 예. 첫째는 이제 마치아 물고기, 둘째는 이제 쿠르마 거북이, 셋째는 이제 이제 뿔이 달린 인간 형상을 한 뭐지 멧돼지, 멧돼지가 바라하,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나라시마 사자 형상,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마나 아바타신데 이분은 난장이, 그다음에 여섯 번째 파라슈마라 이분은 이제 유일한 사람 아바타, 예, 비슈는 여섯 번째 아바타로서 이분은 이제 사람으로서 각성되어신 아바타예요. 그래서 이분이 더 고타마부터보다 더 먼저, 예, 사람으로서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라마 찬드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일곱 번째 아바타인데요. 이분도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푸른색을 상징하고 신성을 상징하는 분인데, 이분도 인간으로서 왕족이세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아바타로 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아바타는 크리슈나라고 해서, 요 부분 내가 나중에 또 좀, 내일은 이걸 제가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크리슈나라고 해서 이분은 이제 약간 이제 힌두교 크리스나 단순히 비슈니 아바타가 아니라 비슈누 그 자체라고 합니다. 이분은 크리슈나는 이제 여덟 번째. 그래도 아바타는 아바타죠. 비슈누 다음으로 계속 되어진 실존 인물이고요. 그래서 실존 이분도 인간계에 있는 크리슈나도 인간계에 있는 아바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발라라마라는 아바타가 있으신데, 이분도 이제 영웅 인물들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제 힌두교에서 숭배되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족이에요. 부족의 왕으로서 이제 추대되는 이분도 이제 각성이 돼서 이제 비슈누 아바타가 되신 분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석가모니께서는요, 이 석가모니도 비슈누 아바타세요. 그래서 비슈누 아바타는 우리 석가모니께서는 아홉 번째 비슈누세요. 아바타십니다. 그래서 이 비슈누 아바타, 이제 이 석가모니께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이 생로병사, 윤회하는 고통 속에 이루어졌음을 자각하시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이분은 출가하셨거든요. 예. 이 윤회라는 삶을 이제 중생들은 이제 구해주고 싶으셔서. 근데 이제 그 당시 이분이 이제 고타마부터가 80세에 임멸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그 당시 시대를 보면은 이 석가모니의 시대에 그 시대에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그것을 이제 싫어하셨던 그 당시에 인도적인 시대 상황? 시대 사회적 계급? 이런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각성이 되신 거죠. 예. 그때 지금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 때문에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는 층이 많이 있잖아요. 하민층들이. 그래서 인도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윤회하는 삶에 대해서 중생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각성, 완전한 깨달음을 하신 상태인 거죠. 석가모니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칼기. 예. 칼키라고, 이분이 이제 지금 이제 열 번째 이제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백마, 이번에 이제 백마를 타고 있는 영웅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나타나 세상의 악을 멸한 새로운 세계를 쌓아 올리는 역할을 한 분이세요. 이분이 말세기 말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힌두교 그쪽에서.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열 분의 이제 비슈누 아바타들이 이제 지나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탄생하셨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각성과정이 어느 부분에 있냐 하면, 저는 쿠르마, 두 번째 아바타 쿠르마는 뭐냐면, 이 성향을 제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바타가 신 화이트가 얼굴에 다 전체적으로 들기 전에, 별 행성이 은하계가 저희 얼굴에 들기 전에, 이제 거북이를 제가 봤잖아요. 그래서 쿠르마, 이는 힌두교, 유지신이래요. 유지하는 신. 그래서 비슈누의 두 번째, 다샤바라, 거북이의 모습을 한 아바타라고 합니다. 유해 교반 설화를 따르면, 신들은 아스라의 불사의 영암나 안니타를 얻기 위해 만다라산으로 우유 바다를 휘저으며, 우유의 바다를 휘저을 때 비슈누가 거북의 형태의 아바타인 쿠르마로 변해서 자신의 등을 만다라산에 지탱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예. 만다라산이 이제 뭐 적이 되지 않게끔 등에다가 산을 이제 이렇게 얹고서 받치고 지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르마, 저는 쿠르마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 의식 세계가 그렇잖아요. 제가 저택에서 하는 짓들도 보면은 좀 그렇거든요. 이번 제가 그동안에 절댁에서 한거제 블로그에 남겨놓은 글들이나 가끔씩 제가 이제 절댁에서 뭐 했다라고 제가 영상으로 말하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텔레반 쪽에 하늘 위에다가 좀 차크라, 화이트 차크라 도움을 좀 쳐드렸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쪽 중동 상황이. 어쨌든 뭐 그런 짓 하는 거 보면 제가 이 쿠로마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계 천상의 황금배가 왔을 때부터 말씀드릴게요. 8월 19일 일이고요. 절대계 황금배가 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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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다섯 번을 읊었습니다. 예. 그 천상의 황금 골드배가 나를 모시러 왔다. 그전에는 유니콘이 왔었는데, 고맙다. 나 유니콘, 너의 희생은 내가 많은 것을 경험하게 했구나. 저 유니콘이 제가 사방신으로 갈때 유니콘이 네 조각으로 갈라졌었잖아요. 몸이 4등분. 예, 그게 아직도 제가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려서부터 조금 째깐일 때부터 같이 있던 저의 유니콘이 그렇게 돼서 아직도 제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유니콘이 자기를 희생해서 저를 좀더 크게 푸시업 해주고 나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제가 이제 발 통증도 많이 호전되어져, 그렇게 서 있을 수 없이 쑤시던 발이, 정말 무겁고 힘들던 발이 정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거든요.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볍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황금배가 오고 나서는요, 진실로 집착이나 에고들이 많이 안정화되었었어요. 그래서 차원상승이 좀 이때부터 좀 빠르게 가진 것 같고요. 이때 또 하타요가를 했습니다. 하타요가 덧도 있습니다. 저는 요가가 명상이라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나는 이 과정이 어서 모두 끝나고 그냥 일반인 나로 어서 돌아가고 싶다. 인간인 내가 더 좋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글 남겨놨고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차원의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한다 해도 나는 지금 여기입니다. 라고 제가 또 이렇게 해놨고, 제가 이제 19일 날, 붉은 주자, 빨간 드레스 있고 깃털이 많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머리 긴 머리를 틀어 올려서 이렇게 틀어 올려서 이렇게, 지금 절대계에서 젊은 20대 초반 며느리였는데, 이제 좀 30 전후에 이제 완성한 성인이 좀 되어 있습니다. 저를 이제 이렇게까지 이끌어 주신 건 절대계 저희 내면의 스승님이고 저희 시어머니십니다. 머리가 하얘시고 인자하시고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께서, 제가 남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졌다는 의식이, 제가 이제 남편이 바람 핀 거에서 어떤 의식을 가졌냐면, 그래, 내 탓이지 뭐. 내가 아무리 절대기에서 그냥 하기 싫은 결혼한 거라 해도, 걔도 남편인데 내가 사랑을 안 주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봤지. 미안하지. 그리고 제가 반성을 했거든요. 그걸 용서해주고, 그랬더니 제가 완전한 붉은 주작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변했어요. 제가 불새가 된 거죠. 완전한 불새까지. 그래서 그 불새가 나타나서,
그 검은 음에 파로 확 물어버리는 예, 제가 이렇게 불세까지 됐었으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그이 황금배가 오고 나서 그 8월 20일 생각입니다. 아, 보통의 경우 그전에는 유니콘이 오면 절대기 어디인가로 데려가고 그러면 잘 알아차림 하면서 성원 상승이 일어나곤 했는데, 이번 10단계에서는 천상의 황금배가 나를 모시러 왔는데도 그냥 다차원의 여러 것들만 보일 뿐 혼란스럽게 할 뿐이고, 나의 의식은 현재 아무것도 없다, 어둠이다라고 해놨어요. 제가 검은바다를 항해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그래서 근데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검은바다를 항해하는데 그냥 무념무상인 상태인 거예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뭐 용서라든지 뭐 어떤 감정도 들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과정이 어서 지나가고, 이날도 내가 빠르게 지나가길 원해서 인간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아니었어요. 그게 또 과제였던 거예요. 무념무상도 과제였던 겁니다. 차원 상승 과제. 그래서 이번 차원이 황금배 차원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단계이더라고요. 아무 생각, 무색의 무념무상을 의미하는 차원인 듯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황금배가 나를 어디로 데려갈 것인가 이렇게 또 해놓고, 또 이때 이제 숫자가 들어왔는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5445는 벌칙금 10만 원이 돈이 나갔어요. 돈이 나갑니다. 5445는 돈이 나갔어요. 숫자 배열이. 그 다음에 5454 말씀드리고, 이건 돈이 들어왔어요. 5454는 돈이 들어왔어요, 금전이. 근데 그게 웃긴 게, 그 제가 번칙금 받은 거 나가야 될돈 있잖아요, 10만 원. 또 그돈만큼 또 10만 원이 또 들어왔어요. 10만 원이 들어와서 내가 10만 원을 벌금을 그 돈으로 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황금배 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생각지도 않던 돈이 나갈 뻔했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또 그런 식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5454다 그러면 여러분의 돈이 나간다. 그다음에 5445는 돈이 나가는 거고, 5454는 돈이 들어온다는 거.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어둠 바닷속을 달리고 있는 거북이 두 마리를 또 보았어요. 그래서 황금배가 오고 계속 혼돈의 차원을 본다. 인간 역시나 절대계에도 혼돈하니까 인간계에서도 에너지가 나갈 일이 생겼다. 이렇게 제가 돈 나간 거. 그다음에 제가 인간계에서 제가 이제 장애인 주차 라인에 제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대서 어쨌든 그렇게 벌칙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긴 벌침이 나올 거라고 한 4만 5만 원 내리니 하고 태웠는데 1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주차 라인, 그 장애인 라인에 세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태료가 날아왔고요. 그리고 이날 그 계속 그 황금배가 오고 나서 계속 절대계를 제가 이제 젖벗들 절대계 속에 들어가서 막그 실제 시접고 제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쪽 절대계의 존재들한테도 미안한 거죠. 제가 가서 자꾸 시전은 서로 여러분 그 귀신 아니고요. 걔도 걔들 세야 그 절대계의 그 자기들 차원에 있는 거고 저도 내 차원에 있는 거거든요. 걔들이 볼땐 나도 내 차원에 이러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걔들한테 내가 미안함을 끼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은 없어요. 걔들한테 내가 귀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다차원의 형상들을 같이 경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뿐이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일단은 이제 차원 속 작과들이 자꾸 보이니까 인간계에서 제가 자꾸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 저녁 먹고 그대로 잠을 잔 적이 많아요. 운동 안 하고. 이건 아마 이제 그 에너지 충전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자는데 거북이 두 마리가 보였다. 한 마리가 몸이 고생을 많이 해서 등껍질까지 상한 것을 보니 안쓰러운 마음에 어찌할꼬 애잔했다. 두 마리 다 고생한 흔적은 내 마음이 아팠다. 그 모습은 마치 내몸 상태를 말하는 듯했다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반 100년 이상 살고 또 결혼하고 아이들 키워낸다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저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고장이 났지요. 네. 또 찍고 가는 나이이기도 하고요. 늙어가는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깨니 양발이 열이 나고 심하진 않지만 발통증이 있었다.
주인 잘못 만난 내 몸에 내 발에 미안하다 했다. 44년간 차크라인의 선택받은 삶에서 인간의 육체는 갈기갈기 세월이 상처도 있다. 예. 그지없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았던 시절도 있었고요. 그지없이 다 이루며 행복하고 건강하던 시절도 있고 이제는 더큰 시야로 돌려야 하는 시절. 이제는 시야를 더 크게 확장해야 되는 시절에 제가 이제 열매로 치면 천상의 복숭아가 익어간다는 그런 시기, 익어가는 시절인 거죠. 저의 천상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간은 늙어감을 받아들인다. 황금배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것일까? 무념무상이라 좋다. 해탈, 용서, 사랑, 뭐 등등 과제가 던져져 오지 않으니 평온하고 참 편하다. 내려놓는 것인가 이것이? 이리 마음이 정신이 편안하니 좋다. 좋았어요. 되게 편안했어요. 아무런 과제도 던져주지 않으니까 편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홀로그램 되는 게두 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두 개씩. 어머님과 나, 거북이 둘, 뭐 이런 식으로 막두 개씩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의 의미는 다시 영성의 시작을, 영성적, 우리가 영성적으로 얘기를 하면 명상가들 다시 영성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성 단계가 다시 또 다른 형태로 시작된다고 예고한 것이었어요. 거북이가 오고 붉은 어머니 주작, 나 이렇게 붉은 주작 두 마리 이렇게 둘둘 온 것은 내가 영성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 아바타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것은 예고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거북이가 온 것은 쿠르마적인 제가 하는 행동들도 보면 이 쿠르마적인 행동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바타지만 이 쿠르마 성향을 띤 아바타라고 저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었냐면 오늘 아침에 본 것까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며칠을 그냥 23일까지 있게 했는데 무념무상으로 있게 했거든요. 뭐 쉬게 하고 잠자게 하고 근데 드디어 8월 23일 날뭘한 뭔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7차크라를 동시 개방시키는 육아를 내 몸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이제 좋아하는 그 일반 아사나들 하타 요가나 무슨 뭐 아쉬탕카나 그런 아사나들 주로 이렇게 하잖아요. 골반 교정, 뭐 척추 교정, 뭐 하체 피로 이런 거좀 하는데 특히 제가 이제 영적인 일을 뭘 해야 되는지 뭐 영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제가 차크라 요가나 쿤달리니 요가를 하게 합니다. 저를 호흡도 쿤달리니 호흡을 하게 하고 하는데 이날은 저를 이제 무념무상으로 며칠 있게 하더니 차크라 밸런싱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그 스컨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올라오신 거 보시면 저만의 7차크라, 저만의 그온 차크라를 닫고 차원을 게이트 문을 여는 차크라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차크라를 하면서 검은 음에 받아 금빛으로 문들라라고 명령을 내렸고요. 먹는 것은 일요일이면 하루 한 끼만 먹는다. 제가 일요일 한 끼만 먹어야죠. 주중에. 일요일날 금식하는 날도 많아요. 참 좋아요. 일요일 하루 정도 먹는 걸 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참 가벼운 상태를 느껴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침 안 먹은 지꽤 오래됐어요, 여러분. 먹는 것의 의미. 먹어도 그만,안 먹어도 그만. 그런데 가족 때문에 먹어요. 제가 안 먹으면 또 가족들 또 싫어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저 아침도 안 먹고 굶고 지내도 저될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간으로 사는 이상 지금 현재 또 삶에 충실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맛있게 같이 먹습니다. 아무튼 뭐 어쨌든 이렇게 차크라 밸런싱 요가를 시켰어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저만의 7차크라를 요가를 시킨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얼굴에 비슈누 화이트 나게가 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 하나 여러분도 말씀드릴게요. 그 절대기 눈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눈 어쨌든 나 여러분이 있잖아요. 절대 홀로그램 모습들이 그 부처의 모습이 내가 부처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계속 눈 감고 있죠 이렇게. 예, 그거 언제 눈 뜨냐면 그 절대기 홀로그램 형상들은 눈이 없다. 눈을 감고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의식상 세상에서 홀로그램 되어지는 현상들은 항상 눈을 감고 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이 아직 영성 발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도 나의 영성의 차원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듣고 접한 정보들 속에는 그 전부 다 눈을 감고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배웠고 또 전부 다또그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옛날 그림이라든지 그런 불상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면 옛날 부처들, 표현된 분들, 아미타불이니 뭐니 다 이렇게 보면 관세음보살이고 뭐고 다 보면 눈이 없어요. 그래서 형상들이 특히 부처의 모습 그런 게 눈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견성 과정에서 부처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붓다. 그 단지 우리가 붓다나 부처라고 내가 붓다가 된다 뭐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그것은 머리가 손과체예요, 여러분. 우리 솔방울 손과체를 의미하는 거지. 그것을 꼭 부처라고 내또 표현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과정을 둘러보면 이건 손과체를 형성하는 거고요. 일단 그뭐 붓다가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불교 쪽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그냥 우리 불교에 아닌 사람들은 그냥 손과체 머리, 솔방울 머리가 좀 표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항상 그 옷을 안 입고 있기도 하고 대리석이 옷을 입기도 입고 하잖아요. 그것도 다 당신의 의식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 각장 아미타불 각종 그 아미타불에서부터 다양한 부처들의 모습이 이제 그 있죠. 그래서 검은 부처, 파란 부처, 뭐 빨간 부처, 뭐흰 부처, 골드 부처, 뭐흰 몸통에 황금 머리를 가진 그런 부처들이 여러분 그뭐 형상이 여러분들 견성하시는 관점에서 보이시잖아요. 그 부처들의 그 홀로그램 현상들은 색깔을 다양하게 띄우고는 있지만 절대기 그 안쪽에서는 절대 눈을 뜨지 않고 있잖아요. 감고 있는 모습들 또. 내가 또 부처이기도 한 건지 막 이제 그러면서 그런 다양한 나의 모습들이 항상 눈을 감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부처들과 여러 이제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등도 모습이 여지없이 눈을 감고 있는 형상들이 지금까지 다 우리 검색해 보면 다 그러고 있어. 눈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눈 감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왜 눈을 감고 있는가? 사실 이제 그런 류의 작품들을 만드는 분들 예술가들도 각성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특히 절대기 것을 표현하는 분의 예술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이 이 절대기의 이런 그것을 저도 이제 색연필로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은 상상만으로 그려내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절대기 것을 본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재능 있는 분들은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정 이게 상상만으로는 힘든 게 어렵죠. 천상의 것들을 표현한다는 게. 예. 그러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각성된 예술가들은 자신이 자각몽 속에서 본 것들을 다양한 예술로 표현하고 예술가들 재능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예술가들은 자신이 절대기에서 본 모습을 조각상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림들을 표현한 거죠. 그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 자신이 그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의 그림이나 조각들, 근대 작품들, 현대 작품들을 보면요. 대부분 보살들이 부처, 신, 예수, 뭐 성모 마리아 등눈 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옛날 본분들부터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내려와서도 그렇게 정화되듯이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되어진 작가들의 세상은 절대계 차원은 어느 단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표현한 눈이 없는 형상은 바로 그 작가의 각성자의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죠. 그러면 절대계 형상의 눈은 언제 떠지나요? 예.
그 차원은 그 12단계 중에 9단계, 그 비너스 단계에 들면 절대계에서 눈을 뜹니다. 제일 첫 번째 뜨는 눈이 블랙 눈동자가 블랙 눈입니다. 그래서 저는 눈뜨기 전에 그 제어의 그 부처 모습이 이 머리가 황금 송가체로 변했어요. 제가 비슈노로 될 때도 황금 송가체였거든요. 엄청나게 높은 황금 속제 그림을 못 그려서 저그 송가체를 짧게 그렸는데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송가체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송가체가 황금빛으로 변하고 나서 몸은 흰 대리석인데 흰 화이트 찬란한 NH체인데 황금 골드로 변하고 나서 제가 눈을 절대계에서도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요 단계가 지금 머리 흰 몸체에 황금 머리를 골드 머리를 했을 때 여러분 영안이 뜹니다. 절대계에서 눈. 그래서 여기는 비슈노 단계입니다. 비너스 단계입니다. 이때에서 부처의 해안이라고도 하고요. 이것은 이제 백호의 터럭, 백호의 눈, 마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제가 백호가 오고 나서 이제 제가 몸이 흰그 에너지체 몸과 황금 골드 송가체로 머리가 노랗게 변했으니까 황금 골드로. 그래서 이걸 마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당 제3의 눈인 진정한 마음의 눈인 것이고요. 9단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형상도는 아름다운 눈으로 뜨게 되고요. 그 당시 제가 굉장히 검은 눈동자에 제가 반했어요. 절대 저의 비즈니스 모습이 머리 막 이렇게 막 송가체 노랗게 쭉 높이 달고 왕관처럼 여기도 끈 빨간 끈딱 주자끈 딱 달고 꼬리 딱 깃털 쫙 달고 있는데 제가 너무 반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검은 눈동자는 어찌나 깊고 아름답고 정말 이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조금 든 생각이 선호공은 불의 눈을 가졌다. 지금 눈이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노란 눈, 그 주황색과 노란색이 합쳐진 빨간과 그게 1, 2, 3 차크라가 합쳐진 눈 색깔이잖아요. 불이. 그래서 선호공은 신이니까 그래서 눈을 뜨게 되더라도 의식 단계 차원에서 따라 눈의 색깔도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 제가 저번에 그 아바타가 되는 때는 또 하얀 별빛 눈을 가졌잖아요. 그 의식이 그 차원 단계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선호공처럼 좀 불눈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 다양하게 제가 그동안 뱀이라든지 용이 제가 진짜 이 진화 과정 속이나 저의 젊은 시절을 돌아볼 때 다양한 눈 색깔을 용도 뱀도 다양한 눈 색깔을 띄워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계에 지금 들어가는 저도 완전한 신으로 들어가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저도 눈은 다양한 색깔을 띨것 같아요. 지금 음의 검정에서 화이트로 찬란한 별 눈으로 변했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계에서 나의 형상이나 부처의 형상의 눈을 떴다 해도 그 눈빛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므로 나의 형상들이나 부처의 형상들이 눈을 뜨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 진행형인 견성자인 걸 여러분 알아차림하시면 됩니다. 진행형입니다. 눈이 안 뜨셨으면. 그러므로 알아차림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블로그 오시면 여러분 차원 게이트 95 차크라까지 현재 나간 거 아바타 된 것까지 차원 써놓은 거 있으니까 차원 게이트 95 차크라 색깔 빛 차원 발전 과정 설명에 이렇게 절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이거 참조하시면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많이 도움되실 거고요. 궁금하신 건또 이메일 보내주신 분들 이메일 보내주시고요.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도움되실 거예요. 말씀해 주시고 쪽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늘 무엇을 해야지, 무엇이 돼야지 이런 마음, 무엇인 것처럼 착각들 하지 마시고요. 늘 맑은 무의 화이트 세계 의식을 머무시길 저는 원해요, 여러분. 이만하면 여러분도 도움되셨죠? 해안. 그래서 비너스 비시누가 눈을 뜨면 정말 아름다운 해안을 여러분 가지시게 된 거예요. 마음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비는 그 해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글쎄요, 모든 것 무념무상 되게 마음이 편해져요, 여러분. 옛날에 압사관 각상자들이 이렇게 나비가 들었을 때 하시던 말씀이 저 나비가 나인가, 내가 나비인가.
이렇게 아름답게들 표현들 해놓으신 것들 있더라고요. 각성, 옛날에 각성되신 분들.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해안. 그래서 이 말뜻은 마음이나 내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좋죠. 예.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저 나비가 나인가? 내가 나비인가? 이렇게 옛날 성현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게 마음이나 내가 마음이다. 아, 되게 행복한 기분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아바타 네. 설명 아바타 든거 설명 드릴게요. 제가 이제 아바타 들게 된게그 텔레반 그 저한테 그 차크라 7차크라 밸런싱 요가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7차크라 제가 오랜만에 차크라 그 요가를 7차크라 요가를 했는데 게이트를 다 여는 요가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8월 25일 새벽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네 어젯밤 텔레반 국가 난민들도 안쓰럽고 특히 그곳 나라의 여성들 인권이 너무 걱정돼서 7차크라 전 개방 활성화하는 요가를 했다. 후 만트라 명상과 기도를 텔레반 나라를 위해 해주었다. 절대기에서는 텔레반을 화이트 에너지 차크라를 만들어 차크라 돔을 만들어 그 나라 위에 덮어주었다. 음의 어둠의 기운이 사라지고 화이트 세상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국의 에너지 돔을 설치해 주었다. 그런데 아직도 굉장히 살생 소식도 많이 들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일단은 다행인 건그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그거를 위해서 많이 협력해 주신 그곳 텔레반 그 국민들을 그래도 여러분 모시고 올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그런지 절대기에서 상을 주셨어요. 제가 또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얼굴에 화이트 은하계가 들었다. 정말 아름답다. 그리고 눈동자는 저번에 비너스가 되었을 때는 검은 눈동자였는데 이번 얼굴은 눈동자는 화이트 별이다. 예, 화려하고 초롱한 별 눈이 아름답게 보인다. 얼굴에 든 무수히만 화이트 은하다니 별들은 정말 반짝반짝 온 얼굴에서 빛난다. 황금매는 나를 암흑의 검은 바다를 달렸다. 무념무상의식이 그래서 좋았다. 어떤 주제도 던져주지 않았다. 황금매는 등껍데기가 상처난 삶의 희노애락이 등까지 있는 남생이 깊은 바닷속 거북이 두 마리를 먼저 보여주었다. 그리고 차원계의 사람들이 어드름과 바삐 가는 모습. 이때 제가요, 한참 전서부터 계속 그 차원계에서 차원 속에 그 신들이, 그 차원 속에도 이제 큰 신이 있고 작은 신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차원 속에 사는 그분들도 다 신은 신이니까요. 저같이 일반 견성자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막 짐을 싸들고 막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손오공이 돼서 막 붕붕 날라다닐 때. 그래서 저렇게도 어디로 가나 제가 그랬는데 이게 텔레반 사태가 있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텔레반 쪽에 천상의 그 신들이었던 거예요. 막 수레에다 막 짐을 신고 막그막 달려가더라고요. 말을 막 저기 하면서 막 길게 늘어져서 막 보따리 보따리 가방 가방 들고도 막 어디론 가 가더라고요. 제가 손오공이 돼서 막 붕붕붕 막 날라다니면서 해주고 다닐 때 저는 그분들 살려고 그 도주를 그 도망을 피난을 가야 가는 거였는데 저는 그 원숭이가 돼가지고 거기를 제가 막 휘젓고 다녔으니까 제가 얼마나 못된 짓한 거예요. 반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텔레반 사건 있고 나서 그걸 알아차림하지 제가 못했잖아요. 이거 어딘가 무슨 일이 있을 거구나라고 딱 알아차림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었으면 제가 더 빨리 차원 지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손오공은 미쳤어 이러고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제가 막 붕붕붕 이러고 동글동글 이러고 날아다니고 막 차원계 휘젓고 다니니까 어쨌든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뉴스에 한참 있다 뉴스에 며칠 있다가 텔레반 사태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절대기 신들이 또 이 절대기 신들 굉장히 거대한 신들 있죠? 그 신들의 옷을 입은? 어딘가 막 바삐들 가시는 모습부터 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게 이제 그 원숭이 한우만일 때니까? 얼마 전? 그래가지고 제가, 왜 신들이 도망을 가지? 무슨 일이 있으는가? 이때 알아차린 거야, 이때.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바로 접하기 하루 전날 이게 보였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려나 그러고 나서 이제 탈레반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나는 그 차크라 7차크라 가동을 다 차크라 게이트를 다 개방을 하고 기도를 해 드렸어요. 예, 요거 하고. 그래서 그 나라 하늘 위에 화이트 에너지 돔을 설치해 주었고 그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러고 나더니 내 얼굴에 화이트 은하계가 들었다. 아름다운 모습이다. 일단 이 현상 전 양발 통증은 4주간 극심히 아팠다. 아, 이게 이제 그 원숭이가 되는 과정이죠.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약 먹고 물리치료 2주하고 발동 중은 완화됐고요. 아직도 아프지만 이건 직업적 가사용증으로 본다. 아직도 발은 아프다. 아, 그리고 한 달간 가까이 상당히 피곤하여 자주 쉬는 날이 많았다. 아, 잠은 오래 자지 않은 날이. 그러니까 차원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휴식을 하게 합니다. 예. 굉장히 이게 왜냐면 명상 상기증이라도 할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굳이 명상을 하지 않는데도 나를 이렇게 자꾸 그 자각몽에서 저를 자꾸 명상하게 하잖아요. 저를 견성시키잖아요. 이것도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명상 상기증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피곤해서 많이 이제 누워서 쉬는 날, 휴식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달 내내. 그리고 제가 또그 여름에 7월 달에 얼굴색, 7월, 8월 동안 두달 동안 얼굴색 낯빛이 좀 용상한 빛을 띄었어요. 햇빛에 탄 것도 아닌 게 프로딩깅 한 것도 같고 누리끼리 하진 않았어요. 또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 보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곤 했는데 저 멀쩡했거든요. 조금 피곤한 거 외에는 가끔 이제 좀 휴식한 거 외에는 그러니까 맨날 피곤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크게 어디 아픈 거 발바닥 하고 이땐 그랬어요. 발바닥 외에는 발바닥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아무튼 이때 이랬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왜 얼굴이 그러냐, 어디 아프냐, 막 이래갖고 제가 건강검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제가 사실 위장 증상도 별로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 맞아서 좀 피곤한 것도 있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오른쪽 뒷목으로 좀 이쪽이 근육이 좀 약간 두통, 근육통이 오면서 오른쪽 두통이 살짝 마일드하게 이게 약 먹을 정도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며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한 3, 4일 그러다 말았지. 그런 정도였고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위장은 누구나 있는 위염 정도. 굉장히 깨끗해요.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깨끗한 분 처음 봤다 그러십니다. 나이에 비해서. 또간 초음파, 복부 초음파 모두 다 클리어했어요, 여러분. 아주 건강해요. 그다음에 근데 조금 저기한 건간 수치가 조금 OTPT 중에 RS 수치, PT 수치가 조금 원래 60, 40까지 정상인데 88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이게 2주 전 이야기예요. 지금도 괜찮아졌어요. 멀쩡해졌어요. 안 피곤해요. 지금은 또 그렇게 많이 피곤하진 않아요. 이때 체온 상승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피곤했던 것 같고 얼굴이 제가 그 비순이 얼굴에 프리딩딩 하거든요. 그 비순이 얼굴이 드니라고 얼굴이 프리딩딩 온몸이 프리딩딩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살짝. 그리고 어쨌든 뭐 피곤하긴 했는데 간 수치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는데 아주 멀쩡합니다. 간도. 제가 원래 5cm짜리 뭐 하나 혹 달고 있거든요. 그것도 커지지 않았고, 그거 젊은 시절부터 뭐 지금 50이 넘도록 같이 있는 아이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이제 피곤한 거 이런 거다 많이 사라졌고요. 이제 체온 상승되고 나니까. 그거 신기합니다. 아바타 되고 나서 또 이게 좀 많이 사라졌어요. 무슨 견성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 몸에 관련된 증상들이 오는데 그게 또 가라앉고 나면 또 차원 상승이 일어나는 게 우리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육신통. 그래서 디스크로 소염제를 오래 모아서 간 수치가 좀 올라갔나 보다. 인간의 육신은 이제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좀 하는 수밖에 없죠. 제 입장에서. 제가 1년 동안 디스크 가려 중이니까 약도 먹고 치료도 하는 중이니까. 디스크는 괜찮아. 발통증 오면서 디스크는 괜찮았었는데 다시 요즘 또 며칠 전부터 다시 또 디스크 통증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주말 쉬고 해서 시내 병원에 치료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피곤한 거 많이 없어요. 명상 기도는 또 지금도 잠들기 전에 탈레반 여성들 평안 안녕을 기원해 주는 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개인적인 명령도 좀 했어요. 그 장마철이라고 했고 그 지역이 비걱정
내가 사는 지역, 그 내가 키우는 작물들 좀 걱정돼가지고 나의 에너지들 비딱 알맞게 오라고 했더니 딱 알맞게 왔어요. 고맙죠. 에너지들이 도와준 거니까.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한 경우고요. 어떻든 이 아바타 참 이게 10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고 이제 앞으로 이제 2단계 남았고요. 그러고서 좀 오늘 아침 자강 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제가 계속 차원 상승 중이니까 거니까요. 제가 그 초록색 속색 용을 제가 지금 오방신 중에 청룡만 오지 않았잖아요. 사방신까지 다와 있는데 다 됐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청룡으로 가게 하겠죠. 요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 본게 이거는 저는 용이 속색 용 초록용을 봤거든요. 그 자각몽 새벽에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제가 글솜씨가 부족한 게 너무 죄송할 정도고요. 이제 그 정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신비한 경험을 주문을 해가지고 절택에서 나는 그 천상에서 하늘 우주에서 그 무용의 몸체잖아요, 제가. 그러면 글솜씨가 부족해서 일단은 말씀드려볼게요. 나는 거대한 에너지체다. 거대한 태산보다 더 크고 우주 은하계보다 더 크다. 나는 나의 몸을 움직일 때마다 좋은 일로 전환. 그러니까 제가 절대계 속에서 이렇게 탁탁탁 몸을 이렇게 피는데 이게 필 때마다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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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 이렇게 좋은 일들이 그 절대계 속에서 벌어지더라고요. 행운, 행운, 행운. 행운, 몸을 이렇게 꽈고 꼬고 접고 있는 부분을 필 때마다 관절들을 바르게 펴면 좋은 일로 전환되더라고요. 그래서 팔, 다리, 고관절, 허리, 손가락,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딱딱딱 관절들을 필 때마다 발 딱딱딱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상하게 그 에너지체가 하이트 에너지로 탁탁 변하더라고요. 굉장히 트이더라고요. 행운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어요. 글로선 표현을 잘 못해놨고, 지금 말하는 게좀더 표현에 가까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대한 나의 에너지체, 무형의 에너지체는 자각몽이 끝날 무렵, 초록색 속룡으로 보였어요. 초록색 용이었어요. 멋있었어요. 황금 그냥, 여기다 여의주 딱 들고 있고, 청룡이 아니라 초록용이더라고요. 그 초록용은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초록색은 4번 차크라, 마음 차크라. 예. 그래서 행운을 부르는 용이에요. 이 초록 용은요, 상징이. 그래서 나는 청룡이 된 것이 아니라 초록 사랑의 마음이 용이 된 것으로 보인다. 사람마다 영성의 성장 방향에 따라서 발전하는 거니까 나는 아마도 청룡보다는 아미타불 초록의 마음이 가까운가 보다 합니다. 제가 법정스님 24차원, 22, 23, 24차원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한민국 보살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보청소님 너무 존경해가지고 저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각몽 중에요. 또 친정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요. 더 천상계에 부모님, 절대계 우주아버지, 지구어머니께 더 효행, 공경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친정 인간계에도 어머니 부모님께도 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효도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마음 다하라고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하셔야 되고요. 오방신 중에 청룡이 아니라 다른 류의 용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본 법정스님의 사안을 보면. 저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그 벵갈 고양이가 또 보였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저거 천장에서 제가 다섯 마리 고양이를 제가 키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섯 마리 고양이. 그러면 둘째까지는 첫째인 치즈패드 치즈 고양이, 둘째인 삼색이, 셋째, 넷째, 다섯째 아이가 그때는 안 보였거든요. 남편이 발음 들 때. 그런데 이 셋째 아이 오늘 봤어요. 오늘 셋째 그러니까 이게 셋째 아이는, 그러니까 어제 같이 본 거죠. 셋째 아이는 그 친정엄마 그 나타나면서 우리 이
고양이도 셋째 아이가 나왔는데 얘는 벵갈 고양이였어요. 성묘예요. 남마, 남양이고요. 여러분 이제 그 영성에 있어서 고양이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젊은 시절 지나온 견성 과정 속이나 지금 현재 재견성 차원 속 과정에서요 고양이는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구 행성의 견성 과정, 우주에서의 견성 과정, 천성 신에서의 견성 과정 속에서도 이 모든 과정 속에 고양이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양이는 그 이집트 파라오 옆에 늘 함께 했잖아요. 그 이유가 영적인 동물이라서 좋은 에너지체라서 그러고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 이건 우리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시어머니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치즈 고양이 키웠었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신 건데요. 항상 그러셨어요. 고양이는 좋은 기운을 내보내고 나쁜 기운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 없애준다고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그리고 어제는 용을 오랜만에, 진짜 제가 용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초록 속색 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몸을 움직이는 대로 거대한 행운의 에너지체였다. 그리고 절대계 결혼 생활, 나의 가정에서 키우는 절대계 반려묘 중에 다섯 마리를 키우는데 저번 의식 차원에서 남편 신 바람 피운 사건은 용서라는 과제가 의식 차원의 과제였는데 그때 고양이가 다섯 마리 중 첫째와 둘째만 보였다. 치즈양 삼색이만 보였다. 나머지 세 마지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젯밤 자각몽에서 셋째 고양이가 보였다. 다큰 성견 벵갈 고양이 남양이다. 아주 잘생겼어요. 엄청 늠름하고 아주 멋져요. 아주 그냥 아주 귀엽고 아이고 내 새끼. 그래서 어쨌든 나머지 넷째 다섯째 어린 양들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10단계 와 있잖아요. 그럼 11단계 12단계 가지면 이 나머지 넷째랑 다섯째가 저한테 보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고양이일까 아니면은 턱시도? 우리 제이니과? 아니면 블랙 고양이가 되게 궁금해요.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벵갈 고양이 성격은요, 겉모습은 표범 야생 고양이 같지만 성격은 반전 매력이 있는 상냥하고 사랑스럽고 친근한 고양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되게 좋아하고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충성심이 강하대요. 그래서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 고양이, 그다음에 사계적이고 굉장히 활달한 성격에 충성심이 강해요. 그래서 그 반면 또 외로움도 잘 타는 의외의 성격이더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벵갈 고양이는 반려인과의 유대감이 굉장히 끈끈하대요. 그래서 형성되는 고양이로 알려져 있고요.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한대요. 웽. 치대는구나. 아, 귀엽겠다. 저안 그래도 벵갈 고양이 키우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품종매라서 저는 이제 그렇게 키우는 것보다는 우리 지금 제가 미미 거두고 있잖아요. 미미 가족하고 왕자까지 네 마리. 그런 식으로 제가 그냥 저는 이렇게 그 버려진 아이들, 길냥이들 돌보는 게더 좋습니다. 돈 주고 사는 것보다는. 돈 주고 살 수도 있지요. 여러분 돈 주고 사셨으면 끝까지 책임 잘 지고 데리고 사세요. 중도에 막 중성화 수술 안 하고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벌 받으십니다. 고양이는 영적인 동물이에요. 그만큼 나에게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들은. 어쨌든 또 은하계 얼굴에 이제 화이트 은하계 아바타 되고 나서도요 계속 무념무상 좋습니다. 평온해요. 그래서 약간 미세한 이제 의식 차원 인간계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의식 차원이 조금 올라온 게 뭐냐면 젊은 시절 연애한 사귄 남자친구들 모습이에요. 저 우리 신랑 전에 여러 번 사귀었거든요. 남자들 젊으니까 결혼 전이니까 괜찮습니다. 내가 저거 병신도 아니잖아요. 저같이 이쁜 사람이 젊은 인기만 하는데 옛날에 선녀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저희 시대는 이쁘다 표현을 선녀, 미스 코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스 코리아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되게 날씬하고 막 예뻤거든. 44kg, 45kg 막 이랬거든요. 43kg. 아무튼 얼굴도 이제 CD 많았고. 지금 굉장히 커진 거죠. 살쪄서 빅사이즈 된 거지. 여튼 그래서 그 시절 남자친구들 모습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시절 그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나의 의식이 모두 지나온 선물들이, 그 사람들이 나에게 선물들이었다는 거죠. 고마운 시절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런 청춘이 없었더라면, 내가 청춘에 남은 기억이 없잖아요. 그죠? 사랑했던 시절이잖아요. 좋아했던 시절이고, 누군가를. 그래서, 근데 그냥 그거예요.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역시 이 쿤달리니 각성은 성에너지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또 알아차림했고, 이 성인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막 사용하는 게 아니지, 아무하구나. 그래서 몸의 통그 그래서 이큰 크게 각성이 되려면 그 새끼 무섭게 저번에도 말그 어떤 분 경정만 있고 막 그런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님들이나 우리 수도사님들 이제 이 성에너지를 절제하고 절제하고 관리를 하셔서 그만큼 반열에 올라가시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해야 돼요,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인간계형 갈상자니까 저는 이제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이제 예, 그렇죠. 예, 남편.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통증은 발바닥은 이제 참을 만해졌는데요. 다시 요추 엉덩이 하단 이상과 통증이 좀 생겼습니다. 심하진 않은데 어쨌든 힘내. 그래서 오늘 쉬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시내에 잠깐 또 치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다른 세상 보고 사시는데 갱이 언니 부럽다 이러셔가지고 이게요 여러분 육신통 고통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차원 상승 올라갈 때그제 리프팅 제그 시기가 오면 몇 년간 그렇습니다. 다그 시기 그 각성될 그 수준에 맞는 각성치가 다 올라올 때까지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엄청 몸이 강력해야만 버티고 일어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디스커 선생님이 몸 괜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간수치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랬더니 대단하시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육체가 버티지 못하면 견성하기 힘들어요. 육체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요. 견성자들이 몸이 안 따라주면요. 평생 쿤달리니 후불충에 시달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인생 쪽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시야를 크게 보시고요. 의식 차원을 바르고 크게 알아차림 하시고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고요. 이 삶이 그 죽어 다음 생으로 윤회해도 다시 또 이어지는 영적 삶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쉬운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냥 항상 전생과도 관련 있고 후생과도 관련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히 마음 갖고 가시고 제가 저는 윤회에 대해서 저는 고따마 부타님처럼 그 윤회를 안 하는 사람이 예, 안 하게 하는 것이 해탈이라고는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말씀드렸죠. 저는 쿠르마 쪽에 예, 거북이 아바타 쪽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성되는 자마다 다 이렇게 의식이 좀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음에 내일이나 뭐 언제 또 시간 나면 제가 그 비슈뉴 아바타 10분의 아바타 또 말씀 또그 공부한 것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갱이었고요. 오늘 영상 기네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견성자 가시는 길에 저와 함께 에너지 공명대세에서 좋고 바르게, 예, 건강하게 견성되시길 축원드리고,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쿤달리니, 명상 상기증 생기셔서 평생 고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보시고, 뚫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갱이어였고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잠드시기 전에 우리 지구 인류들이 마음이 인류들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탈레반도 그렇고, 우리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단은 뭐그 권력자들이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고요.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은요. 그분들 안이 평안, 기도 함께 해주시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명상가 요기니 요기명상가 차크렌 갱이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저 초록룡 들어서 이것도 내가 더 마음을 크게 근데 그 초록룡 눈이 빨간색 눈은 아니었거든요. 법정 스님은 그 초록 눈이 빨개요. 굉장히 막 생존 그 저기와 사랑이 굉장히 넘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 저는 아직까지 손에는 여유주 노란 황금 여유주 제가 원래 여유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유주체는 들고 있는데 눈은 빨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마음을 더 정갈하게 가지면 저도 법정 스님처럼 빨간 눈이 속생용은 빨간 눈을 가질 수도 있을 것 아미타불 전정한 아미타불 절대계의 신이 되실 것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더 많은 게더 에너지가 더 커져서 더 많은 공력을 여러분들께 우리 지구상에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또어좀 묘상한 사람, 좀 판타지적인 의식 세계를 갖고 있는 갱이어였습니다. 차크라인 갱이어였습니다. 사랑합니다.